하시면 되고요.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큐문화팀 정진호입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세 번다 나오신 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뭐 준비해 오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이고 스케치와 채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4주차부터 3주 동안은 색연필을 쓸 거고요. 그다음 3주 동안은 수채화를 쓸 건데, 그거 앞서서 필요한 뭐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려봤죠? 자기 소중한 것하고 가위 그려봤죠? 그리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보통 2주차 내지는 3주차 정도 되면은 어떤 그 욕구가 일어나냐면은 검은색을 검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요. 이거 가위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실습한 게 라인아트예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라인아트는 선으로만 외곽선을 표현하는 건데 자꾸 막 칠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능이에요. 검은색을 검게 표현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라인아트로 그리라고 해도 자꾸 칠하고 싶어져요. 왜? 까마니까. 검은색을 자꾸 검게 칠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사실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나무 등걸을 그리는 건데 저도 이걸 그려봤어요. 근데 자, 가운데가 구멍이 보이세요? 네, 까맣죠? 까만 데를 어떻게 표현해야겠어요? 까맣게. 까만 것을 까맣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선이 몇 개예요? 수십 개, 많잖아요. 왜냐면은 검기 때문에 검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리게 되는데 사실은 검은 부분을 갖다가 선으로 표현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검은 부분은 선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강아지를 그리는데 그 강아지 보면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전박이 강아지 시커먼 부분을 뭐라 그러죠? 얼룩 강아지? 바둑이. 바둑이? 아무튼 뭐 털이 까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털이 검은색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릴 때 쓰는 게 마커라는 애예요. 마커. 여러분들 쓰시는 그 사인펜하고 약간 달라요. 마커는 겹쳐서 칠하면은 이렇게 얇게 칠해지기 때문에 겹쳐서 칠할 수 있어요. 농도를 갖다가 한 번 지나간 곳과 두 번 지나간 곳의 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도를 표현할 수가 있고. 하나 더 볼까요? 예, 이것도 이제 곰을 그리는 건데, 곰의 눈을 이렇게 마커를 칠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옷도 보면은 이렇게 회색 옷인데 회색 옷 부분을 갖다가 마커로 칠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굵게 칠한 부분하고 선이 만나는 부분 조금 더 진합니다. 그래서 마커는 이렇게 여러 번 지나가면은 지나갈 때마다 색의 농도가 달라지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커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파이버 캐슬에서 나온 아티스트 빅 브러쉬라는 애예요. 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씩 선 한 번씩만 그으세요. 되게 비싼 거예요. 막 다 긋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한 번씩만 자기가 이미 그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면 한 번씩 얘를 그려보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자, 여기 한 번씩만 긋는 거예요. 두 번 긋으면 비싸요. 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이나 얘는 웜 그레이라고 이 마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쿨 그레이와 웜 그레이가 있는데 따뜻한 느낌이 나는 회색하고 차가운 느낌이 나는 회색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커를 이용해가지고 음영이나 어두운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 과정에서는 이 마커가 수채화보다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색연필 써보고 수채화 써보고 수채화를 빨리 그릴 때 마커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마커를 쓰면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 하나에 5,400원씩이에요. 10개면 5만 원이 넘어가죠. 예. 그래서 굉장히 비싼 그런 그 필기구고요. 그 알파문고나 이런 데 가면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으로서 한번 써봤는데, 좋기는 한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어때요? 써보니까? 예, 좋죠. 역시 그 그림의 절반은 이 재료가 좌우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재료고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적금 깨서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작년에 나눠드린 건데 혹시 마인드맵 경진대회 나와서 이거 받아가신 분? 별로 없네? 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스테들러에서 나온 노리스 클럽이라는
그 펜이에요. 이거 써보고 싶으면 써볼 수 있는데 그거 써보고 나서 이거 쓰면은 기분이 확 잡히기 때문에 빌려드리진 않을게요. 한번 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면요 3,600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색상에 3,600원이니까 하나당 얼마죠? 1,200원? 360원? 300원. 예, 하나당 300원입니다. 그리고 걔는 하나당 5,400원.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 애고요.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거 가지고, 왜냐면은 그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칠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서 이거 가지고 막 칠해본 그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대충 막 그린 다음에 카메라가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시커먼 부분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시커먼 부분을 막 이렇게 칠해보고 빨간색은 또 빨갛게 칠해보고 하니까 뭐 나름 그렇게 괜찮게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커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노리스 클럽이라고 하는 12색 3,600원짜리는 괜찮게 써볼 만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 닌자고라고 하는 시리즈에 있는 그 팜플렛에 있는 그림인데 아들이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눈 밑에 있는 이 부분 뭐 빨간색, 파란색, 그 12색 저 사인펜으로 그려본 거예요. 얘가 수성이고 색깔이 되게 옅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회오리 효과, 불 효과, 뭐 이런 소용돌 효과 이런 것들 그릴 때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커 살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펜이 바로 저 스테들러 노리스 클럽이라고 하는 그 사인펜이에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구하기도 되게 쉽고요. 인터넷으로도 팔고 이마트 홈플러스 다 팔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색상이나 음영 이런 것들을 칠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한번 사서 칠해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회사에 우리 주위를 자꾸 이렇게 둘러봤는데 우리 회사가 굉장히 친절한 회사더라고요. 입구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예, 그 패션의 완성은 출입증이다라는 그런 보안을 좀 아는 사람들이 만든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일러스트예요. 일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선으로 주로 이제 만들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자, 요거 엘리베이터 그 복도 그 계단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런 그림들이 붙어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다 일러스트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정보라고 하는 거는 담배 피지 마라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또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보셨어요? 예, 우리 회사가 얼마나 친절한 회사인지 일러스트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일러스트가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실습은 일러스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자, 라인아트로 그리는 거예요. 색을 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조금 참으시고 라인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리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저쪽 사무실에 나가면 붙어 있더라고요, 벽에. 그 앞에 가서 앉아서 그려가지고 오셨대요. 보이는 부분만 그리세요. 안 보이는 부분은 뭐 그릴 수가 없죠. 자. 나눠드린 연필로 그려보세요. 예. 나눠드린 연필. 왜냐면은 연필로 그리면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굵은 부분하고 여기 머리카락 부분 색칠을 이렇게 옅게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필을 나눠드렸습니다. 연필로 그려보세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도시락. 아니요, 각자 자기 도시락 싸는 거예요. 네. 왜요? 연필이 더 좋아요? 잠깐만. 진한, 네, 더 좋은 이 B. 예, 좀 더 진해요. 얘는 B. 꾹 눌렀으면 저 정도 나와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 그리신 분. 예, 다 못 그리신 분. 예, 그 돌아다니다 보면은 산에 여러, 여기저기 붙어 있으니까요. 그 앞에 서서 마저 마무리하면 되고요.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요 교재는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미 공유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로 마저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일러스트 간단하게 그리는 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빨리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계속 진도를 나갈게요. 아쉽지만. 자, 이제 우리가 2주가 지났고 3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림일기를 쓰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림일기 다 써보셨죠? 되게 싫었죠? 일기 쓰기도 싫은데 그림까지 그리라고 하니 얼마나 싫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철이 들고 나서 쓰는 그림일기는 초등학교 때 쓰던 그림일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는 10분, 길게는 20, 30분 정도 이렇게 하나씩 그림을 그리고 나서 느낌을 쓰는 겁니다. 그날 있었던 어떤 하이라이트에 대한 느낌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오늘을 뭘 그려야 될까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굉장히 관심 있게 오늘은 오늘 씹은 껌을 그려볼까 아니면 오늘 먹은 빵을 그려볼까 아무튼 오늘 새로 산 뭐 신발을 그려볼까 아무튼 뭔가 오늘은 뭔가 새로운 그릴 거리가 있나 없나를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날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내는 게 바로 이제 그림일기 그리는 게 되겠는데 그림일기의 좋은 점은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했듯이 큰 거에다 그리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A5 정도의 이 노트에다가 그리면 요게 제가 지난주에 일기가 다 끝났거든요. 요게 이제 한 그림 일기가 지난주에 다 끝났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 하나 채우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하루에 하나, 평일에는 하루에 하나, 주말에는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쓰면서 어떤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면 꼭 그림만 그리는 건 아니고 어떤 필기할 때도 옆에 조그맣게 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7권째 들어갔는데 계속 쌓여요. 그래서 그림만 그리는 건 아니고 필요한 내용도 써보고 내용도 이렇게 글자도 써보고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좌뇌 오늘 함께 쓸 수 있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관심이 점점 넓어져요. 뭐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작품집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스스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는 느낌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노트가 5권, 6권 쌓이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신의 작품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친한 사람 만나서 자랑하고 싶으면 보여주면 되고 아직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안 보여주면 되고 네. 그래서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고 아직 그렇지 않다 생각되면은 안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일기를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그림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림 하나 그리고 내용 느낌이나 이런 거 조금 쓰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제가 그 노트를 하나 샀는데 되게 비쌌어요. 몸모로 샀는데 노트가 하나에 12,000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 근데 나름 명품이더라고. 이게 잭 니클라우스에서 만든 그 골프화만 만든 줄 알았더니 나름 명품 노트여서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책갈피도 있고 볼펜 꽂는 것도 있고 고무밴드도 있고 뭐 이렇게 나름 명품 노트라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느낌을 그날의 느낌에 대해서 써본 겁니다. 요건 이제 그 휴대용 수채화를 하나 샀는데 수채화 물감을 샀죠. 그 물감을 사서 제가 이 겉에 테두리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여기 24색 물감인데 24번 색상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칠해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밑그림 그리고 아들이 채색한 6월 1일 날 나름 의미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물감 하나 사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그 물감을 사서 아빠와 아들이 함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분은 보면 여기 물을 채워가지고 뚝뚝뚝뚝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별도의 물통 없어도 바로 닦아내고 또 그릴 수 있는 야외용 물감입니다. 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런 물감입니다. 사쿠라에서 나왔고 3만 얼마 하더라고요. 되게 비싸요. 이거는 별거 아닌데 노란색 물통을 하나 사왔어요. 물통을 하나 이마트에서 사왔는데 물통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 물통을 하나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서 이 물통을 딱 사왔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 학교에서 그리겠다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물통을 하나 더 사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 물통을 하나 산 날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날의 의미를 이렇게 그림 일기로 남겨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쉬워요. 뭐 이것도 껌도 그려보고 물통도 그려보고 뭐 먹은 것도 그려보는데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멈춰요. 왜 멈추냐? 스스로 바빠서요, 싫증나서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그림이 형편없기 때문에 좌뇌에서 자꾸 야 너는 안 돼 무슨 네가 그림이냐라는 이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줘서 그러는데 절대 멈추면 안 되고요. 그림 일기의 목적은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찬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내가 월급을 타서 번 돈으로 나름 의미 있는 것을 사서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을 찬미하고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죠. 그래서 행복하실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찬미하고 순간순간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나만의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이게 바로 행복하실의 목표인 것처럼 너무 많이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경우 한 20분?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약 10분? 10분, 15분 정도만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10분, 하루에 10분만 그리면 하루는 144개의 10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 딱 하나 10분 정도만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10분 늦게 자거나 오늘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0분 일찍 일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를 그린다. 그 다음에 뭐 식사를 시켰는데 조금 느리게 나올 것 같다라고 그림 하나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카페에서 한번 그림 제가 자주 하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예, 이거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좀 힘들긴 하지만 예, 화장실에서 그려보고 출퇴근하면서도 그려보고 뭐 여러 가지 그려볼 수 있어요. 껌, 사탕, 티백, 티켓, 카드, 표지, 음반, 뭐 동화책 특징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출근하면서 풍경화 그리고 싶은데 풍경화가 제일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인물화 다음으로 어려운 게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와우껌 3종 세트를 예, 저녁에 사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아빠 그림 하나만 그리고 해서 3종 세트를 그리고 나서 예, 먹었다라는 예, 턱이 빠지게 열심히 다 먹었다라는 이거는 뭐냐면 일산에 예전에 기적의 사진관 일산편 촬영 갔는데 그 분당 가는 버스 맨 앞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5월 17일 날 분당 가면서 오후 3시 5분에 그렸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3시 5분에 그렸대는데 여기는 3시예요. 근데 이거 요거 그릴 땐 3시였는데요. 다 그리고 나니까 3시 5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제일 마지막에 그렸어요. 예. 예. 5분 만에 그린 거 아닙니다. 한 25분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막 색칠했죠. 어두운 부분. 이건 내려서 했어요. 이렇게 어둡게 어두운 부분은 내려서 했습니다. 아, 재밌는 거 하나 있네. 기사님 선글라스 보여요? 기사님 되게 멋진 선글라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렸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우리의 일상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본 그 정보보안 일러스트 포스터도 그렇고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그릴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그려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해서 우리가 못 그리는 거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길에서 흔히 보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고 라인아트로 그리세요. 이거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색연필로 칠할 거예요. 그래서 라인아트로 자세하게 보고 그리세요. 나옵니다. 자, 맨날 길에 피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보고 네, 펜으로 그리세요. 펜으로 연필 말고 펜으로 그려보세요. 자기 펜 없어요? 아, 연필 말고 펜으로 그리셔야 돼요. 0.1 네? 펜 0.5 특별히 붓펜 제가 머리가 나빠서 누구 빌려드렸는지 까먹거든요. 그래서 주시고 가셔야 돼요. 그 붓펜 물에 녹지 않는 겁니다. 되게 비싼 거예요.
왜 멈추셨어요? 뭐가 이상해요? 다시 그리시면 돼요.
다 그리신 분이 계신데요. 다 그리신 분들은 미처 빼먹은 게 있나 한번 잘 보세요.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못하셨죠? 대부분. 네, 꼼꼼하게 관찰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다 하신 분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신 분. 네, 겸손하시기는. 그래서 못하신 분들은 이것도 교재가 바로 공유가 되니까 이것도 집에 가서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 많으니까 좋죠? 네,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색연필을 소개하는 시간이 왔어요. 자, 이미 자기 집에 색연필 있는 분. 예, 오, 맞네요. 24색 가지고 계세요? 24색? 네, 36색, 72색, 120색. 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120색까지 있네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색연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미 색연필을 가지고 계신 분은 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이 집에 있는 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색연필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잘 들어보세요. 자, 색연필이 초보자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색채 도구고요. 색연필은 크게 유성과 수성이 있습니다. 수성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색연필이에요. 그 대부분의 수성 색연필은 겉에 이 케이스에 붓이 그려져 있어요. 붓이. 붓이 그려져 있어서 색연필로 칠한 다음에 물을 바르면 이렇게 녹게 되어 있습니다. 어설픈 수채화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유성 색연필은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자, 어느 정도로 좋냐? 색이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이게 사진인지 이렇게 빨간색 커피포트 보이세요? 예, 이런 식으로 발색이 굉장히 좋고 노란색을 칠하면 노란색 바나나처럼 이렇게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내친 김에 싸이월드, 자석. 이쁘죠? 예. 그니까, 딱 그렸을 때, 이쁘다라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게 뭐 칠한 건지 뭔지 이런 느낌이 나면은 스스로도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하면은 유성색연필을 사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나는 형편이 안 돼서 집에 있는 수성색연필밖에 못 써요. 라고 하면 그냥 갖고 오세요. 뭐 어쩌겠어요. 예. 갖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색상은 12색, 24색, 36색, 72색, 120색. 뭐 이렇게. 그 이상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120색 얼마죠? 동대리님? 120색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래요? 한 1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색연필이. 길에서 나눠주는 뭐 그런 색연필하고 달라요. 참고로 여러분 살 때요, 플라스틱에 넣어있어서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는 거 있죠. 그거 사면 안 돼요. 그 플라스틱 색연필의 가장 큰 덕목은 안 부러지는 거예요. 색은 모르겠고, 일단 안 부러지게 만든 게 그 플라스틱 색연필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종이로 감겨져 있는 거 있죠. 빨간 펜, 이렇게. 그런 것도 쓰지 마시고, 예, 그래서 유성 24색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한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성 24색 색연필 브랜드가 한 7, 8가지 됩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별로 색깔이 달라요. 똑같은 24색 보면은 어떤 브랜드에는 회색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브랜드는 녹색 계열만 한 5개 있는 애들도 있고 브랜드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브랜드마다 색깔이 다른데 제가 써보니까 그냥 어디에는 무슨 색깔 들어있는지 안 보고 그냥 사요. 대부분 브랜드를 보고 아 나는 요 브랜드의 색감이 너무 좋아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보통 사죠. 그리고 낱개로 구입 가능해요. 내가 24색을 샀는데 살색이 대부분 안 들어있을 거예요. 살색이 없어 그러면 살색만 따로 살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큰 화방 가면은 낱개 살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유성 색연필을 사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는 유성 색연필을 사면 되고요. 잠시 뒤에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동연필깎이 집에 있는 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동연필깎이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깎다 보면요. 멈추지가 않고 이렇게 돼요. 이 비싼 색연필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조르다가 깎으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딴 애들은 다 이만한데 이게 우리 큰 애가 6년 동안 쓴 색연필이에요. 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깎다 보면은 큰일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넣고 돌리는 색연필로 연필깎이로 깎으셔야 돼요. 두 가지 색연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른 색연필들은요 대부분 적당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적당한데 제가 극단적인 두 개의 색연필을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는 파라핀이라고 하죠. 왁스라고도 하고 이 파라핀, 왁스, 뭐 유지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유분의 성분이 되게 많아서 아무리 색깔을 진하게 칠해도 색깔이 진하게 안 나오는 색연필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갖고 온 더 웬트라고 하는 영국산 색연필입니다. 이 색연필은요 아무리 세게 칠해도 세게 안 나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제가 몇 주 전에 이 일러스트 학 그 특강을 한 5주 정도 들었는데 선생님 자꾸 저한테 왜 이렇게 약하게 칠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칠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러고 진하게 나오네. 그래서 저도 막 열심히 칠했는데 종이만 파이고 진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색연필은 진하게 안 나오는 색연필이에요. 원래 진하게 안 나와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진하게 안 나온다라는 거는 색연필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칠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리는 그림이 좀 이렇게 투명한 그림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투명하다라는 건 보면은 그림을 칠했는데 칠하지 않은 그냥 맨 종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정말 꼼꼼해가지고 종이 위에 하얀색이 나오는 걸 못 참아라는 분이라면은 뒤에 설명드릴 색연필 쓰면 되고요. 저는 마음이 넉넉해서요. 대충 이게 다 안 칠해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라는 분은 이 더 웬트라는 색연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나름 열심히 칠한다고 정말 힘들어 칠했는데도 하얀색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색연필이 더 웬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그리기 노트를 돌릴게요.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칠했는데 종이 위에 하얀색 부분이 많이 보이죠. 색연필이 원래 그래요. 이 색연필을 사가지고 나는 진하게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로 칠하면은 칠한 부분이 약간 반짝반짝 빛이 나요. 파라핀 성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요 노트를 돌릴게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웬트라는 색연필이고요. 진하게 안 칠해지고 맑게 칠해집니다. 그래서 돌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조금 전에 보면 얘는 유분이 굉장히 많아요. 유분이 많다라는 거는 색을 칠했을 때 색이 혼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란색 위에 하얀색을 칠하면은 하늘색이 되는 게 아니라 하얀색이 파란색 위에 둥둥 떠요. 마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효과들을. 그래서 마블링이 나오기 때문에 파란색 위에 흰색을 막 칠하면은 하늘색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둥둥둥둥 떠가지고, 예. 그리고 좀 야리야리한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요게 이제 더웬트라는 그런 색연필이에요. 여기 보면 안드 데이빗 저기 안에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흰색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칠하다 보면 아무리 세게 칠해도 진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구나. 괜히 그림만 망했어요. 너무 세게 칠해가지고. 예. 원래 그런 거니까 천천히 칠하는 게 더웬트 색연필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선생님은 왜 이렇게 진한가를 알아냈어요. 스스로 얘기를, 어? 저는 프리즈마 쓰는데요? 예? 프리즈마요? 그래서 프리즈마를 검색해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결과, 검색 결과가 나온 게 하나같이 저 프리즈마 색연필 샀어요. 블로그에 막 다 프리즈마 색연필 샀어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프리즈마군요 해가지고 뭐 120색 샀어요, 72색 샀어요 라고 하는데 그걸로 그린 그림은 하나도 안 나오고 색연필 케이스만 죄다 보여주고 있어요. 요게 프리즈마입니다. 여러분은 24색을 사시면 돼요. 이 프리즈마 색연필의 특징은 발색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색연필인지 크레용인지 모를 정도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발색이 어마어마하게 진해가지고 한마디로 있어 보여요. 여기 보면 뭐 우편함. 아이고, 이렇게 할까? 자, 우편함. 자, 파란색 우편함. 조금 전에 본 빨간색 주전자. 발색이 굉장히 좋죠. 바나나. 자, 멀리서 보면 진짜 바나나 같아요? 네. 바나나. 별거 아닌 우리 싸이월드 냉장고 자석. 이런 식으로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발색이 좋다는 거는 그리고 나서 기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맑은 그림을 그리려면 더웬트. 진하게 그리고 싶은 프리즈마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요 애는 2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색연필도 돌릴게요. 한번 찍 거보세요. 비싼 거니까 조금씩만 그셔야 돼요. 자, 요쪽은 프리즈, 아, 저기, 더웬트, 요쪽은 프리즈마 한번 이렇게 찍찍 거보세요. 자,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한번씩 한번 거보면 될 것 같아요. 자꾸 그거 비비지 마시고, 그거. 계속 비비면 그림 망가져요. 그래서 그림 망가지는 방지하는 걸 뿌려놨어요. 픽서티브라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대생들이 많이 씁니다. 왜냐? 이걸로 칠하면 되게 있어 보이니까 미대생들이 많이 써요. 아, 중요한 거. 혼색이 용이합니다. 혼색이 뭐냐?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으면 회색으로 보여요. 얘는. 그래서 회색이 안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 섞으면 회색으로 나오는 게 혼색입니다. 자, 요게 제가 책 표지를 한번 칠해봤는데 흰색이 보여요? 여기? 안 보이죠? 맘먹고 진하게 칠하면은 정말 진한 게 바로 이 플라즈마 컬러가 바로 진하게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파림이 좋다라고 하면 이걸 사셔서 진하게 칠하면 되는데 단점, 색연필이 막 닳아 없어지는 게 보여요. 비싸긴 되게 비싼데 막 칠하다 보면 색연필이 뚝뚝뚝뚝뚝 이렇게 그 닳아 없어지는 게 보여서 막 가슴이 아픕니다. 얘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칠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본 우편함. 예, 조금 전에 보셨죠? 자, 똑같이 학교에 간 데이빗을 그려봤는데 얘는 훨씬 더 진해요. 보면은 입안에 이 검은색이 거의 크레용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보면 여기 볼에 터치 보이세요? 빨간색 위에 흰색으로 걷더니 볼 터치가 잘 섞여가지고 예쁘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 컬러는 혼색이 잘 됩니다. 앞서 나온 그 더웬트 책상은 검은색 위에 흰색을 막 섞으면 따로 놉니다. 두 개가. 자, 제가 아까 수성 말고 유성 색연필을 사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나중에 수채화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수채화로 그리면 맑고 투명한 느낌은 나는데 다 그리고 나면 왠지 힘이 없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림이라는 게 가장 밝은 부분하고 가장 어두운 부분의 그런 농도나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딱 봤을 때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면 왠지 매가리가 없이 보이는데 그때 쓰는 게 이제 이 하이라이트를 넣는 거예요. 이 얼굴 전체는 수채화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터치와 그림자 부분만 색연필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유성 프리즈마 색연필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좀 더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지구본도 보시면 색연필로 따로 그린 거예요. 여기 목성이냐? 이게 뭐냐? 이거 뭐죠? 뭐예요, 이거? 토성. 예, 죄송합니다. 토성. 제가 좀 과하게 약해요. 예. 토성. 예, 이렇게 보면은, 자, 손바닥 밑에 여기 Z. 이거 나오는 것도 흰색.
유성 색연필로 칠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색연필을 함께 쓰면 수채화를 가지고 넓은 면적을 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색연필로 칠하면은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의 배경들은 수채화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대충 휙휙휙. 넓은 면적을 칠할 때 색연필을 쓰면요 되게 힘들어요. 좁은 면적은 색연필로 칠하면 되고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개 색연필 설명드렸죠. 더웬트랑 프리즈마 컬러 설명드렸는데 느낌이 얘는 푸석푸석하면서 맑아요. 그리고 색을 섞으면 섞이는 게 아니라 겹쳐져요. 레이어로 나눠져서 두 개가 섞이지 않고요. 색감이 굉장히 맑습니다. 왜냐하면 진하게 칠할래야 진하게 칠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공백을 많이 넣어서 칠하게 돼서 맑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프리즈마 컬러는 굉장히 끈적거려요. 칠하다 보면 이게 크레용인지 색연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하게 칠해집니다. 그리고 색깔이 잘 섞여요. 그래서 프리즈마 컬러나 더웬트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자, 진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살살 칠하잖아요. 그림이 되게 없어 보여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살살 칠해도 그림이 되게 맑고 투명한데 이쪽 프리즈마 컬러는 살살 칠하면은 되게 없어 보여서 좀 나중에 막 괴로워질 거예요. 되게 그림이 이상하다. 왜 그러지? 라고 하면은 그림을 살살 칠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아까 보신 그 우리 그 싸이월드 냉장고 자석도 제가 처음에 슬슬 칠해봤는데 그림이 되게 빈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막 진하게 칠했더니 막 나중에 튀어나올 것처럼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는 색연필 꼭 가져오세요. 24색. 네. 자, 색연필화를 들어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본적인 밑바탕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채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밑바탕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색깔을 예쁘게 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약간 필요한데 그걸 스케치라고 합니다. 물론 스케치만으로 작품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서 스케치에 대한 얘기를 약간 해드릴 거예요. 자, 소실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소실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소실점이 뭐냐면 두 개의 선분이 무한대로 확장됐을 때 사라지는 하나로 만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요 도형을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면이 여섯 개인 거고요. 자, 이 정육면체는 선이 몇 개가 있나요? 선이 12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재미없는 얘기 넘어가고요. 자, 3차원 도형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보이죠? 입체감은 있는데 원근감은 전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입체감은 있는데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구분하는 원근감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쪽에 있는 요 사각형 면하고 뒤쪽에 있는 요 사각형 면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앞에 있는 건 크게 나오고 뒤에 있는 거는 저 멀리 있는 건 작게 나오죠? 그죠? 그걸 원근감이라고 하는데 원근감이 전혀 없어요. 이 두 개의 선이 무한히 확장돼도 만나지 않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한히 확장돼도 만나지 않고 위로도 가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근감이 없는 거예요. 자, 요건 보시면은 1점 투시도법이라고 하고 소실점이 하나 있는 도형입니다. 요 두 개의 선분이 끝까지 가면 만나나요? 안 만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끝까지 가면 만나나요? 안 만나죠. 얘만 만나. 끝까지. 끝까지 가면 저 뒤에서 만나죠. 그죠? 그 왜 그러냐? 앞에 있는 건 크고 뒤에 있는 건 작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1점 소실점이 하나인 1점 투시도법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1점 투시도법은 소실점이 하나예요. 아, 그럼 소실점이 두 개인에도 있겠네요? 그죠? 소실점이 두 개인에. 이쪽 선분이 계속 확장되면 여기서 만나고, 이쪽 선분이 계속 확장되면 여기서 만나요. 그런데 이 세로선, 이 세로선은 계속 확장돼도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2점 투시도법에서는 이 세로선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 사각형을 여러분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커다란 호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사각형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럼 이 정도로 보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높이에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호텔의 옥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 호텔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려면은 옆에 있는 다른 호텔의 더 높은 곳에 머물거나 헬기를 타고 가거나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헬기를 타고 가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점 투시도법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이 입체적이지 않은 거는 소실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곳은 크게, 먼 곳은 작게. 이게 이점 투시도법입니다. 자, 요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점 투시도법인데, 3점 소실 투시도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이게 올라가는 거. 수직으로 된 선도 올라가면서 점점점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높은 건물을 찍으면 점점점 올라갈수록 작게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3점 소실 투시도에 대한 겁니다. 대충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건 크고 뒤에 있는 건 작다. 그걸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선인장을 그려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없네. 자, 색연필은 앞쪽으로 주시고요. 자, 선인장을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그리든지 아니면 외곽선을 이용해서 그리든지. 자, 하나씩 쭉 돌리세요. 하나씩 쭉 돌리시고 제가 세 가지 종류의 그림을 드릴 건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류의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순수 외곽선을 이용해서 그리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입체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든지 여러분들이 적당히 선택해가지고 10분 동안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주세요. 여기 받으셨어요? 여기. 잠깐만요. 두 개만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의자 있는 종이 어디 있어요? 의자와 샴푸. 거기 못 받으셨죠? 예. 잠깐만요. 저까지만 했는데 여기도 받았어요. 아, 받으셨어요? 자, 여기 요것도 있으니까 세 개 중에 고르셔서 그리시면 돼요. 연필로 그리세요. 투시도법은 연필로 그리시는 겁니다. 네. 세 번. 그 다음에 선인장. 아, 있구나. 선인장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샴푸는 좀 이렇게 좀. 두 장씩 다 받으셨어요? 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네, 같지 않아요. 근데 같게 그려도 돼요. 너무 많이 뜨는 거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되고요.
A5 노트에 꽉 차게 그리세요.
잘 되세요? 대답이 없지. 일러스트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시간이 벌써 1시가 됐네요. 예, 시간 다 됐고요. 잠깐 앞에 봐주세요. 그 추천 도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김충원 선생님이 쓴 스케치 쉽게 하기 중에 기초 드로잉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뒤에 따라 그릴 수 있는 이렇게 노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따라 그리면 금방 스케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고요. 예, 그래서 이 책으로 만약에 요 책 살 형편이 안 되면 뒤에 있는 그림만 어떻게 잘 구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자, 노트에다가 드로잉을 15장 이상 그리는 거예요. 연필로. 네, 오늘은 연필로 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일기를 5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린 거를 올려서 자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색연필 24색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색연필을 앞에 잠깐 놔둘 테니까요. 혹시 가시기 전에 도엔츠 색연필과 프리즈마 컬러 색연필, 그 다음에 빅브러쉬 한번 더 써보고 싶은 분들은 앞에 나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